팽내불응정 이석은 다른 이석증과 다르게 치료가 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치료를 하지만 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방법, 특히 구포니 방법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번에서 더 많이 6, 7번까지 반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수편 방구리관 이석증 중에서도 방구리관 제일 끝에 있는 팽대불응정이라고 하는 털로 된 세포가 있는데 그쪽에 이석이 엉겨 붙었을 때 하는 치료법 두 가지 정도 소개를 시켜드릴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소개시켜드릴 거고요. 안쪽에 팽대불응정 이석의 경우에는 이석이 털세포에 엉겨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마사지 건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귀 뒤쪽에 뼈 있는 부분에다가 마사지 건을 대줘서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팽대불응정 이석증 치료하기 전에 먼저 마사지 건으로 30초 정도 이석을 떨어뜨리고 난 후에 그 다음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치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른쪽 팽대불응정 이석증 치료입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귀 뒤쪽 뼈에다가 마사지 건을 적용해서 흔들어줍니다. 수직으로 하게 되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약간 비스듬하게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주면 됩니다. 한 30초 정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팽대불응정 이석증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 방향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 전에 이러한 치료법은 집에서 혼자로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병원에서 먼저 정확하게 진단받은 다음에 그 방향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혹시나 심해지는 경우를 대비할 수도 있고 이석증이 아니라 다른 위험한 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른쪽 수편방구리관 팽대불응정 이석증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빠르게 누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2분 기다려줍니다. 2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머리를 천장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완전히 돌린다기보다는 약 45도 정도 돌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역시 2분의 시간을 기다려줍니다. 2분이 되었다면 머리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시켜준 채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른쪽 수편방구리관 팽대불응정 이석증 치료는 끝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왼쪽 수편방구리관 팽대불응정 이석증 치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사지 건을 이용해서 먼저 이석을 떨어뜨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마사지 건을 적용해 줍니다. 이렇게 30초 정도 먼저 이석을 떨어뜨려 주고 난 이후에 치료를 시작합니다. 왼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왼쪽으로 빠르게 누워 줄 겁니다. 왼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2분 기다려 줍니다. 2분의 시간이 지났다면 천장을 향해 비스듬하게 고개를 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역시 2분 기다려줍니다. 2분 후에 머리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어나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왼쪽 수편방구리관 팽대불응정 이석증 치료가 끝이 난 겁니다. 팽대불응정 이석증 치료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법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방법이고 집에서 혼자 따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도 환자분들한테 잘 교육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에서 첫 번째 보여드린 방법으로 치료가 잘 안 될 때 지금의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방구리관 이석증의 바베큐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바베큐 방법이랑 진동 마사지건을 이용해서 이석을 떨어뜨리는 방법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오른쪽 순편 방구리관 팽대불응정 이석증부터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몸도 완전히 오른쪽으로 세워주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45도 어슷하게 머리를 돌려줍니다. 이게 첫 번째 자세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진동 마사지기를 이용해서 귀 뒤쪽에 뼈를 흔들어줍니다. 이렇게 30초간 진동 마사지기를 적용시켜줍니다. 30초가 되었다면 머리를 왼쪽 방향으로 45도 돌려서 오른쪽 방향을 보게 고개를 위치시켜줍니다. 이 상태에서 40초 기다려줍니다. 40초 지나면 이번에는 머리를 천장을 향해 돌려줍니다. 이 자세에서 40초 기다려준 후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몸도 같이 세워줍니다. 이번에 두 번째 진동 마사지건 적용을 할 겁니다.
아까 처음에 자극했던 것처럼 오른쪽 귀 뒤에 뼈를 자극해 줍니다. 수직 방향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치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30초 간 적용을 해줍니다. 30초가 되었다면 이제 바닥을 향해서 머리를 돌려주고 40초를 기다려줍니다. 40초 후에 일어나면 치료가 끝납니다. 이번에는 왼쪽 수평 방골이관 팽대부근적 이석증 치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다르게 이제 왼쪽으로 누워서 시작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바닥을 향해서 45도 고개를 더 돌려주고 이 왼쪽 귀 뒤에 마사지 건을 적용해 줍니다. 30초간 귀 뒤 뼈를 흔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붙어 있는 이석을 떨어뜨리는 거죠. 30초간 마사지 건 적용이 끝났다면 고개를 이렇게 왼쪽 방향을 향해서 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40초 기다려 주고요. 40초 후에 천장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역시 40초 기다려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몸도 같이 돌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역시 마사지 건을 왼쪽 귀 뒤 뼈에다 적용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30초 정도 치료해주면 됩니다. 마사지 건 적용이 끝났다면 머리를 바닥을 향해서 돌려줍니다. 40초 후에 일어나면 치료가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팽대부근적 이석증 치료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구포니 방법, 두 번째 말씀드린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주로 적용하고 있고 그 사이에 진동 마사지 건을 이용을 하거나 왼쪽에 이석증이 생겼다면 오른쪽으로 오래 누워있게 하거나 오른쪽에 이석이 생겼다면 왼쪽으로 오래 누워있는 자세를 하도록 권유드리고는 합니다. 팽대부근적 이석은 다른 이석증과 다르게 치료가 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치료를 하지만 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방법, 특히 구포니 방법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번에서 더 많이 6, 7번까지 반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이석증이 잘 치료가 됐으면 좋겠고 막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석증을 집에서 판단하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방향에 맞춰서 치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혼자서 치료하다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어지럼 없는 건강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